자, 장중에 시황하고 그 시황을 보기에 앞서서 지표 부분에 대한 해석하고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뭐 원체적 뭐 패닉 상태니까 그런 설명이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금리 인하가 됐든 동결이 됐든 또 지표의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의 가장 큰 내용은 지표죠. 그 지표 중에서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자 수당 청구하는 부분, 뭐 그러한 부분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간 단위로 계속 나오고 또 월간 달의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지표 이제 나오는 부분들 더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크게 이제 변화된 뭐 흐름이 연출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기준에서 심리 지표예요. 실질적인 어떤 이제 뭐 소매 판매에 대한 그런 지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리적인 부분에 지표가 되는데, 일단은 50 미만은 경기가 축소되어진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50 이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야 경기가 매우 좋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 그러니까 뭐 올해만을 따졌을 때에도 50을 넘긴 적이 딱한 번뿐이 없어요. 그리고 장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예측 범위를 딱 맞아, 예측 범위에 맞게 나온 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조정을 계속 받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 쪽 보면은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심지어 2, 3% 고점 대비해서 2, 3% 하락뿐이 안 돼요. S&P 500 지수도 뭐한 자릿수의 기준인 거고. 계속해서 뭐 전망치 계속 틀리게 나왔지 뭐. 이 딱딱 맞게 떨어진 적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망치보다 2포인트 정도 하회가 되면서 경기 둔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됐는데, 그러면 2포인트 정도 상향돼서 나왔을 때뭐 경기가 와 확장 국면이구나,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서 오늘 아침에 미국 장에 그럼처럼 폭등이 나왔느냐, 반대급부에서 폭등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2월 2일, 4월 1일이 폭등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S&P 500 지수 기준에 뭐 2월 2일은 1% 그래도 강세를 떴다 할지라도 4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보합.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2월 2일 같은 경우 강세를 띌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객관성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50 미만으로 계속 형성이 돼 있었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때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심리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50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23년 7월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7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폭발적인 랠리잖아요. 그 랠리 구간 동안에 50 미만에 계속 있었어. 지금보다 더 낮은 지표로도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 안 되고 지금만 문제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 실질적인 지표 둔화에 대한 악재 요인은 일단 아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뭐 시가총액 순위인데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3조 달러에서 멀어졌어요. 근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도 뭐 문제가 되는 것 같더니 2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넘겨놓은 상태. 아마존 마찬가지. 메타 플랫폼도 나쁘지 않아요. TSMC도. 결론적으로 애플 시가총액 1위 애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8% 하락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10%로 낙폭이 확장됐지만 8% 하락입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 이후에 8% 하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세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MS사 같은 경우가 10.94 하락입니다.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시가총액 4위 알파벳이 얼마? 10.95. 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테슬라 11% 빠진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이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전부 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적 부정적이지 않아요. 실적 긍정적이에요. 3분기 그 가이던스가 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전부 실적이 상향이 됐고 전망치를 넘겼고 메타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계속해서 AI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서버 증설에 대해서 자금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기준입니다. 왜 테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테슬라를 넣어놓고 시가총액 순위로 넣으라니까 쓸데없이 테슬라를 넣어놔. TSMC까지 기준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업하시는 분 작업하시는 분 하여간 신경 긴장 하세요. 하셔가지고 본인이 올리면서 뭘 올리는지도 모르고 올리지 말고 이렇게 쉽고 읽지 말고 전일 거라도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조금 전에 얘기하고 얼마나 올려 5분도 안 걸리잖아.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보실 때 굳이 테슬라 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곱 종목을 놓고 보는데 TSMC 빼고 이제 테슬라로 해서 일곱 종목을 묶어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할 때 아니 AI 기반의 AI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쓰잘데기 없이 2020년도에 슈팅 나오고 그러고 나서 곤두박질 쳐 있는 테슬라를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에도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이 TSMC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요. 그리고 엔비디아 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고점 대비 몇 퍼센트? 8% 애플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10.94 MS가. 고점 대비 몇 퍼센트? 10.95 누가? 알파벳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아마존 8.51. 쓸데없는 테슬라 이런 거 얘기도 안 넣지 말고. 메타 기준이 고점 대비 8.30. 얘가 1.4분기에 시장 한번 충격 줬었던 상황이죠. TSMC도 그렇게 뭐 불편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테슬라 뭐 잘라놨으니까 굳이 이렇게 잘라놓으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윤정도 또. 20년부터 21년 동까지의 창사 이래 처음 그리고 온 인류 지구의 역사상 전기차가 뭐 하루 이틀이야?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전기차지? 그 부분을 민주당의 친환경정책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뜬금없이 바이든 대통령 대선 기간에 나는 전기차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조정 나왔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 고점을 넘기기 힘든 상황에 돈을 2조 달러를 또 무지하게 뿌려댄 거죠. 그러면서 시장 슈팅이 나스닥이 21년 11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다우지수가 22년 1월 그렇게 해서 정점 찍을 때 마지막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그리고 70% 수준의 조정 나오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뭐 반등 안 나오잖아.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정책 자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얘가 못 가는데 무슨 2차 전지가 가. 전기차 시장의 1위인 얘가 못 가는데 무슨 2차 전지가 가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갑니까? 그거를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스운 거지. 그래서 얘는 저기다 넣지 마세요. 이때 당시가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천억 달러에 천억. 지금 뭐 3조 달러 얘기하고 이제 있는데 천억 달러에서 여기가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었던 거고 지금 기준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6천억 달러 정도에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금 시가총액 순위 보고 엔비디아 보시면은 이렇게 AI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뭐 애플도 AI 기반인데 뭐 걔를 살짝 빼놓는다 할지라도 MS,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TSMC까지 그 일곱 종목이 전부 AI 관련돼 있는. 그리고 낙폭을 보니까 대부분이 10% 전후. 10% 전후. 그걸 가지고 뭐 추이 추세가 뭐 무너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쪽의 설정 범위인데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이야 뭐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전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준의 흐름은 새로운 월봉이 발생된 거예요. 새로운 월봉이. 그래서 엔비디아의 저 월봉이 재차 갭을 메꾸고 내려가서 무너질 거냐, 전저점을 이탈할 거냐.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도 전저점이 이탈된 그 흐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이제 110불 위쪽으로 빠르게 돌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기술적으로 불편하지 않는데, 갭을 메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흐름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26%까지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 22%예요. 그나마도 저점에서는 돌려놓은 거고 얘도 똑같아요. 얘 문제가 뭐예요? 엔비디아의 문제가 뭡니까? 중간중간에 조정받은 문제가. 픽아웃.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AI 산업 분야에 대해서 모든 빅테크들이 다 집중하고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은 이 길이다. 인류가 나아갈 산업은 이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금처럼 지표가 부정적이다라는 게 확산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예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표가 악화되고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금리라는 거는 제 판단에는 절대적으로 제 경험칙상으로는 특히 2000년도 이후의 기준에서는 지표가 완전히 개선된 게 확인돼야만 인상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경기가 둔화돼버리고 침체될 수 있으니 바닥금리에서 올릴 때는 지표 부분을 완전히 봐야 돼요. 두 번째 금리 인하의 기준도 그냥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제 판단은. 악화돼야 인하를 하는 거지. 지수 빠질 것 같아 해가지고 양봉인데 종목을 팔아요? 내일 개파락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막 팔아요? 내 감으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대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금리를 실질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 굉장히 좀 조심하자. 왜 실질적으로 조심하자라는 표현이지 그때는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가 HD 현대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번에 재편입한 단가 대비해서도 HD 현대일렉은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오늘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나마 저점 스타트한 구간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HD 현대일렉이나 변압기기 7월 23, 24일 날 전량 정리 차익 실현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월 30일, 31일 날 30일이죠. 30일 날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구간 설정해 놓은 이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할 때에 그런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작년에 2차 전지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정도로 지표가 악화되어 있는 또 그래서 금리를 실질 낮추는 상태에서는 지금도 이제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줄여야 돼요. 그때는 거래가 조금만 둔화돼도 또 프로그램 수급을 통해서 뭐 또 혹은 자체적인 수급을 통해서 형성되는 순매수 기준에서의 수급이 악화되면 그건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돼. 비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말 그대로 뭐 변동성 매매 뭐 넥슨 게임즈 들어갑시다 이렇게 대처하기는 어려워요. 주식 비중 그 자산 비중을 남겨놓는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때 돼서는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업종군을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 해도 이제는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뭐 9.11 테러가 나와가지고 FOMC 회의 이전에 그냥 긴급 회의를 통해서 내리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은. 그건 예측 불가고 경기 지표가 악화돼서 갑자기 이렇게 내리고 그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는 일단 금리 내리는 건 없다. 다만 이제 지표는 조금씩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인식할 수 있겠죠. 야 지표가 이렇게 악화됐어? 야 그러면 무조건 내리겠는데 라든가. 그게 아니라면은 9월까지는 너무 위축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투매를 형성하거나 그런 전략보다는 계속 시장이 힘들다면 오늘처럼 좀 압축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변동률에서 뭐 한미반도체를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로 쉽지는 않죠. 삼성전자로 옮기기가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또 재령전기를 HD 현대 일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는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압축하는 걸로. 이게 더 확산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는 BH와 LG 이노텍과 이스펜타시스 거기에서도 역시나 LG 이노텍으로 압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알테오젠도 결국은 이제 더 미끄러져 버리고 마감이 됐는데 저 부분에 이제 예측 범위는 결과론적인 예측인 거고 돌려놓을 경우에도 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빵 치고 돌리죠. 어떤 기준에 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과한 조정이라고 했을 때 돌릴 때 기준 그 기준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펀드멘탈적인 실적 뭐 그대로 유지 상향되는 기준 그 다음에 실적이 없더라도 성장성 그냥 막연한 뭐 바이오주를 끝내줍니다가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놓은 또 실질 검증이 된 성장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방산 전력기기 뭐 이런 쪽 거기에 이제 마지막 수급 그 수급의 순매수 플러스 거래대금 요게 이제 이 형성되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 먼저 치고 움직이는 게 있고 나중에 치고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치고 움직이는 쪽을 들여다보고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실패한 부분을 저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내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좀 미련을 좀 배제해놓고 기계적으로 대처해드리겠다. 주력주 이외에는. 주력주도 비중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어제 그냥 단순한 논리로 원래 우리가 HD 현대 일렉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에서 정리한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 좀 오버슈팅입니다.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슈팅이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데 신고가 나옵니다. 뭐 이런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돌리는데 거래가 제한적이거나 돌리는데 수급이 유입되지 못하거나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만 나온다. 그조차도 양봉이면 상관없어. 근데 어제 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영향받아서 한미반도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져요. 수급도 꼬여버려. 그럼 최고점 놓치더라도 안타깝지만 정리. 이스펜타시스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 좋지만 똑같은 이제 애플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성 위주의 엔비디아발 애플발 영향을 양쪽을 다 보는 거죠. 누적 수급도 좋았고 근데 갭상승 이후에 6% 그리고 7% 치고 밀려내려오는데 수급이 급격히 꼬여 그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정리 재차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돌리지 않는 한 또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데 수급이 확장되면 그때 이제 뭐 편입에 고민을 하는 것처럼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크게 세 종목이 되는 거죠.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이제 변동률이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오늘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전일 9%대 폭등이 나왔다면 기간 조정이 충분히 가져갔더라도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고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면 주의하고 있다가 꺾여져 내려올 때 수급이 꼬인다면 정리하는 그런 기준점을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번 반등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 뭐 현대로템, 그러니까 주력주 기준에서는 전략을 잡아드리더라도 뭐 유지 범위는 개별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슈팅이 나왔는데 뭐 30만 원 돌파하고 31만 원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수급이 제한적이다. 그럼 다시 더 위에 사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잘라낸다라는 거죠. 왜?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종목도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같은 날쫙 뻗어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더 집중해서 설정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고 일단 그 현재 기준에서 이제 엔비디아 거까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뭐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기준은 요 갭을 뭐 저로서는 저 갭이 이제 메꿔져 버리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급락으로 연동된다가 아니라 강세를 띠던 흐름이 이제는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옆으로 이제 횡보 또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인데 지금 지난달 종가에 뭐 굉장히 가파르게 돌려놨고 그 흐름이 전저점을 깬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실제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또 전략을 우리가 설정해서 보기에는 우리 종목도 벅찬데 뭐 어차피 하이닉스 쪽하고 또 삼성전자까지도 나머지 AI 관련주들도 연동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은 또 애플까지도 기술적으로 자세히 보고 있죠. 엔비디아 쪽은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쪽이 반등이 나왔던 게 그냥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잘 보시면 요거란 말이에요. 지난 21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의 정점 부분은 원래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의 흐름인데 돈이 풀리면서 엔비디아도 슈팅이 나왔고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의 그 기준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봐요. 저는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고점 대비해서 68% 72% 조정은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거는 오픈 AI 쪽 오픈 AI라는 업체,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생성형 AI, 챗GPT를 공개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버 확장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돼서, 이렇게 5월 달 기준에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짜리가 26% 갭상승에 29%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조, 그러니까 1300조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쭉 뻗어 올라가다가 23년도 4분기에 조정을 받았던 기준은 마찬가지로 이제 MS사나 알파벳의 지금이랑 똑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MS사나 알파벳이 그 당시 기준의 시가총액 2위, 3위 업체인데 이들이 서버 확장을 지속할 거냐 그거죠.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MS사는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해석이 돼서 3% 강세. 그리고 알파벳은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둔화됐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7% 출발해. 시가총액 3위가 마이너스 7% 그리고 장중 저점 마이너스 9.95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9%대 그렇게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닥이 됐어요. 그게 바닥이 돼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확장하겠다, 서버 증설하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리 나오다가 올해 또 1분기죠. 올해 1분기 저 빨간색으로 계속 이제 박스를 쳐드렸는데 올해 1분기의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그 기준에 똑같이 이제 그 설정 잡아놓은 기준 메타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7입니다.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 성장으로 나왔어요. 다만 돈을 투자한 것만큼 월등하게 성장이 됐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뭐 다 떠나서 뭐 실적이 계속 개선됐고 좋아졌고 시장 예상치도 넘었고 근데 그 다음 가이던스 그 다음도 여전히 좋을 거냐의 기준에서 뭐 그 부분이 이제 잠시 주춤고 지금의 흐름처럼 글쎄 다음 분기 뭐 아주 월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수준에 거기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는 AI 쪽에 집중 투자할 거야. 이 코멘트 때문에 메타 자체가 조정을 크게 받았죠. 17% 시가총액 7위짜리 업체가 17% 폭락이 나오고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그때 엔비디아는 2%뿐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폭등이 나왔죠. 다시. 왜요? 메타가 AI 사업 부분에 투자를 더욱더 확장하겠다. 나머지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추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점 찍고 나서 별 내용 없이 140불 찍고 당일날 7% 조정이 나왔어요. 그건 뭐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러고 나서 정점 찍고 7% 조정 나온 이후에 이제 돌릴 즈음에 계속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질 만큼의 그러한 조금 조그만 이슈가 불거진 거죠. 140불 찍고 내려와서 고점 대비 7% 마이너스로 고점 대비 7%.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달러 넘길 때 기준에 하루에 장중 고점 29%대 이상 나온 종목인데 역부의자형으로 그냥 곤두박질 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가격 반발력 이후에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인 거죠. 그 지금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은 뭐였어요?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은 사실상 알파벳 실적 나왔을 때도 그 알파벳 실적이 긍정적인 나쁘지 않았어요.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떨 것이냐와 AI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둘 다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3분기 가이던스도 이제 좀 제한적으로 글쎄라고 이제 제한적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 넘겼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장한 거고 MSI의 실적도 이거 제가 수정해 놨었는데 수정해 놓은 거 이거 미리 수정해 놓으세요. 25일날 125회차 거 기준 잡아서. 그리고 애플 쪽의 기준도 이제 이건 제가 26회차에 수정을 해놨는데 얘도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알파벳도 좋게 나왔어요. 다 그 시가총액 1위, 2위, 3위, 또 4위. 그러니까 애플, MS,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아마존도 오늘 나왔죠. 아마존도 실적 전망치 상회했어요. 다만 이제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메타도 전망치 상회했고 다 상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와서의 흐름이고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하여간에 뭐 10% 전후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폭락장에서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빅테크들이 돈을 더 쓸 거냐의 기준에 알파벳이 올해 그 기준은 자금 집행은 연초에 기준 잡아놓은 거 거기까지만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한번 받은 거예요. 책실은 욕구 한번 더 터진 거지. 찔끔 반등 나왔다가 또.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뭐 눌리고 뭐 4분의 3 되돌렸다부터 해가지고 뭐 결과론 쪽인 해석을 하죠. 또 눌리고 아 또 3분의 1 눌리지 않았느냐. 또 눌리고 기가 막히게 절반 눌리지 않았느냐. 또 눌리고 뭐 또 돌릴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되돌릴 때의 기준에 어떤 내용이냐, 또 조정받을 때 기준에 어떤 내용이냐, 뭐 그런 거. 전저점을 깰 만큼의 흐름이냐,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슈팅이냐. 되돌릴 때 14%의 급등이 나온 거는 알파벳 때문에 충격을 한번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알파벳 때문에 충격받은 부분은 사실은 테슬라의 11% 폭락에 알파벳이 이제 좀 연동돼서 흘러내려왔다. 그 흐름 속에서 알파벳이 서버 증설 부분을 올해는 이제 좀뭐 기존 증설하는 범위 수준에서 멈추겠다.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무너졌는데, 그 다음 어제 폭등이 나온 기준은 나머지 업체에서,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AI를 갖고 있는 쪽이 MS인데, 그쪽은 당연히 증설을 하겠죠. 계속 이쪽을 밀고 나가겠죠. MS가 이제 다행히도 뭐 우리 입장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증설하겠다. 더 투자한다, 우리는. 계속 투자다. 고고고다. 거기에 이제 메타도 추가 투자한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4% 폭등이 나온 거야. AMD도 계속 우리는 확장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14%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대밀린 조종의 흐름은 업황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어떤 거에 기준이 잡혀요? 뭐 매번 나오던 사실 비슷한 지표 수준이었는데, 그 비슷한 지표 수준을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고용 지표도 안 좋아, 얘도 안 좋아. 결국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 아, 경기는 진짜 안 좋은 거였어.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해석에 무게감이 실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낙폭들이 확장이 됐는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실적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실적이 이런 식으로 아무리 뭐 주가 고점 대비 하이닉스가 뭐 30%씩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저평가 상태란 말이에요. 실적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 다 무너져야 되는 거고, 일단 현재 기준에서 남들 다른 쪽 멀쩡하다, 삼성전자 멀쩡하다, 그런 기준에서 시장이 멀쩡하다라는 관점 하에서 얘네만 피크아웃될 일은 없으니까, 응? 지금의 그냥 실적 전망치 남아있는 실적까지 감안했을 때 저평가다. 현대차, 기아 말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조정은 누구부터 반달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대비해서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HD 현대일렉,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정을 반달했죠. 그죠? 크잖아요. 얘네들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애플 관련된 쪽에서도, 또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서도 이스베타시스. 저평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들보다도, 한미반도체까지도, 이들보다도 더 먼저 빠질 수 있는 쪽은, 진짜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끝났다, 피크아웃이다 하면, 그러면 그 기준에서는 오히려 알테오젠이라든가, HLB라든가, 지금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잖아. 뭐, 얘네가 실적이 검증돼요? ABL바이오, 뭐, 성장주들? 걔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걔네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 보시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진 과정 속에서 한미반도체 막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흐름에서처럼. 이해되세요? 대형주가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높았던 쪽이 먼저 무너진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높았던 쪽이. 거품이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유틸리티 업종이 방어가 된다는 거지, 걔네가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왜 올라? 수급 논리에 올릴 수는 있겠지, 일부, 응? 잠시.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장 빠지면 다 밀리는 거예요. 유틸리티 업종도 싹 다. 걔네도 뭐, 경기 성장, 둔화 대비해서 방어가 된다는 것뿐이지. 고정적으로 계속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업종군. 대신에 그 이상 오버되지도 않는 업종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엔비디아 쪽의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조정폭이 업황에 대한 문제, 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지표는 들여다보니까 아, 결국은 아무 내용이 아니었더라. 사실은. 그렇다면은 돌릴 때의 흐름에 변화되지 않은 게 뭐예요? AI 기반의 산업 부분이 실적이 아,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가장 민감하게 여섯, 그러니까 다섯 군데 업체, 네 군데 업체죠, 사실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아, 중간에 한번 또 그것도 있었죠. 애플 쪽이, 야, 너희랑 안 해, 나는. 나는 자존심이 있지. 야, 니네 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거야. 우리 자체적으로 갈 거야. 그 자체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알파벳과 함께 갈 거야. 충분해. 구글이랑 함께 해도 돼. 뭐 그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충격이 살짝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고점을 만에 하나 못 넘긴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 기존의 흐름처럼,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서버 증설에는 무조건적으로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발 GPU를 쓸 수밖에 없다. 다른 쪽의 완제품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인텔들도 휘청했죠, 지금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뭐 AMD 열심히 하지만 그 슈팅 범위가 확장되진 않아요. 어제 반등 나올 때 기준에서도 월등히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지난 23년 4분기나 올해 1분기나 그리고 지금 2분기 기준에 똑같은 흐름이 계속 지속돼 왔어요. 응? 그잖아요.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23년 4분기, 올해 1분기, 또 2분기, 3분기에도 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깨질 거냐는 금리 얘기 계속 해드렸고. 또한 가지는요. 실적 전망치에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실적 전망치에 못 미쳤을 때. 그때는 이제 서버 증설에 대한 명분이 없죠. 그러면 바로 직격탄이죠. 엔비디아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 4분기, 1분기 때랑 똑같은 흐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표는 좋아졌으니까 그 실적은 더 일단 어찌됐건 상향됐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 어떻게 돼요? 윗방향의 흐름이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엔비디아라는 거기에 이제 TSMC, 거기에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프리미엄이 계속 확장이 될 거냐. 근데 지금 시장의 펀드멘탈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과도했었다라는 해석이 더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이 저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지금 이제 뭐 아무리 설명드려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 돼. 재채력이 된다면. 예전 같은 때는 악을 썼어요. 그래서 아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게 이래요. 뭐 그러면 더 거기에 대한 이제 신경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는 건데 지금 그런 자신감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표상의 문제 없고 실적은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원고 작업하신 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서 다른 거 하던 거어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얘로 좀 다시 바꿔주세요. 그랬고 다돼 있어.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아까 TSMC까지만 좀 찾아가지고 네 개는 해놓은 거죠. 지금 애플 1위, MS 2위. 응? MS 것도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MS, 알파벳 이네 개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MS 거만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제가 넣어놨었는데 그게 지워졌고. 그럼 나머지 그럼 세 개만 더 하면 되겠죠. 알파벳, 아마존, 메타까지만 해주세요.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들의 흐름이 애플만 사실상 AI 기반으로 설명, 자기들이 가겠다라고 했던 게 5월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제 그 실적의 기준은 다소 이제 그 변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엔비디아는 뭐 1달러 9센트에서 6달러 12센트까지 올라온 거고 나머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는 전부 시장 기준 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누가 뭐 귀에다 대고 악을 쓰건 시장 끝났어요.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해봐야
알파벳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결국은 매출 증가, 그 다음에 매출이 둔화돼 있을 때 기준에서는 어떤 거? 주당 순이익 증가. 그리고 얘네들도 한 번씩 좀그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치만 확인하면 되니까 혹시 오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 있다면 수정하면 되니까. MSR도 마찬가지죠. 응? MSR도. 전망치 부분을 계속 상향하고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뭐 둔화되는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쪽의 흐름이 전 거래일의 흐름처럼 탄력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대 요인, 어찌 보면 기대 요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흐름에서는 심리적으로도 만약에 이제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계속해서 주력주 위주로 압축을 합니다. 주력주 위주로 압축하는 기준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실적과 수급 범위. 그래서 이제 주력 기준에서도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은 되는데 수급이 좀 꼬여져서 그게 이제 좀 힘겹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 삼성전자부터 들여다보시면 장중에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수급, 오늘 당일 기준에서의 수급 개인들이 600만 주나 떠났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로스코 범위의 물량이 나오진 않아요. 10%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인덱스 쪽에서 전체적인 밀리면서의 비중이 출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상품에 대한 해지 물량,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 쪽의 하락 부분에 연동돼 있는 매도 물량.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은 오히려 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유입되는 뭐 수급 범위. 거기서 이제 매수 매도가 있을 텐데 일단은 어떤 기준에서든 물량 출회된 부분이 저게 이제 뭐 연속성을 가져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그 매수한 물량이 최대 이제 1억 2천만 주에서 지금 뭐한 1억 500만 주 이하로 좀 축소되긴 했어요. 1500만 주?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거야? 원체 지금 실적이 뭐 뒷받침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또다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좀 수급이 불편합니다. 수급이 많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 국면으로 완전히 더 진입이 돼 있는 상태죠.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 지금 24조 이상인데 갑자기 여기서 하반기 적자 전환된다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정점이고 하반기 급격히 둔화되고 내년에 뭐 적자 전환된다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 지금 아니거든요.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기대 요인만큼 되지는 않으니까 저평가가 계속 오래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엔비디아 대비 TSMC 대비 혼자만 제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중은 계속 줄일 거예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로 이동한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고. 수급이 월등하면요.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비중 유지하거나 소폭,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지난번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요. 아주 공격적인 수급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퍼센테이지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저평가 그리고 조금 더 가격 매리시 주가는 얘가 더 많이 빠졌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그 가격 변동률을 감안했을 때또 실적 실적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에 납품 안 하고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잖아요. 또 실적인 거고. 하여간에 그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의 전략은 다시 또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전혀 뭐 수급 범위가 그렇게 꼬여 있는 게 아니에요. 7만 주. 순매수로만 놓고 볼 수는 없죠. 매수 매도를 다 보는데 7만 주에 거래는 어때요? 하이닉스의 거래가 1200만 주에 굉장히 많이 터진 거래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막 4천만 주씩 이렇게 터진 거래 아니죠. 최근에 거래 터질 때면 4천만 주씩 터졌죠. 응?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떨어지느냐와 거래가 없이 음봉이냐의 차이,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오늘 뭐 기관 쪽에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이제 뭐 기관 쪽의 자체적인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뭐 자체적인 매도와 매수의 결론은 개인들에게 오늘 그 하루에 27만 주, 1%가 안 돼 사실은 누적 수급 대비해서. 근데 변동률이 이제 굉장히 그 확장된 거죠. 양쪽 다 매도를 때리다 보니까 너무 확장이 됐어요. 근데 변압기기 쪽에 욕심내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방산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신감들이 조금 더 생기실 수 있는데, 또 강한 쪽을 보는 게 맞는데, 동종업체에서 이제 강한 쪽의 기준 비교하고 또 이제 완전히 차별화가 돼 있는 기준에서의 뭐 조선주가 강하니까 강한 쪽을 따라붙는다. 근데 이제 거기도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선주가 강하다면은 강한 명분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느냐. 그게 아까 장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 또 기관 지분 감안했을 때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유통 물량까지 설정을 해서 그 유통 물량 대비해서 얼마큼 들어왔느냐. BH가 13%대 매수 수준으로 여전히 누적 수급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유통 물량 자체가 50% 가까이 돼. 기관 거 빼면은 뭐 그래도 40%.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까지 포함하면은 유통 물량 10%도 안 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의 수급 범위.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85% 물량이 외국인과 대주주, 그다음 기관 물량 하면 개인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잘 가는데 오버슈팅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뭐 오버슈팅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원체 누적 수급도 좋았었고. 다만 이제 요 기준에 수급이 계속 이렇게 꼬여지면 불편하다는 거죠. 수급이 꼬여지면, 왜 저평가는 아니니까. 저평가는 아니니까 수급이 계속 꼬여지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처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 보는 것처럼 시장이 강세를 띈다면 당연히 이쪽에 이제 긍정적 수급이 들어오면 슈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훼손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력주 정리하고 우선 수준에서 프리미엄이 있는 쪽을 정리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또 현대 로템, 또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실적 뒷받침된 쪽에서 고민. 이해되시죠? 얘도 만에 하나 진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로. 진짜 시장이 꼬이는 상황이라면. 성장 상황이라면, 그럼 나머지 성장을 보는 게 아니라 AI 관련 또 실적 나온 얘 보고 방산 보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오늘 수급 보시면은 전혀 거래량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 없이 이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릴 때의 기준에 뭐 겪어 보셨잖아요. 6월 12일날 갭 상승 11% 출발, 6월 11일날 갭 상승 11% 출발, 그리고 18%까지 변동, 그리고 나서 계속 슈팅, 저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행위잖아요. 아, 시장 오늘 깨질 것 같은데, 밀릴 것 같은데, 일본도 밀렸는데, 아, 밀릴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높은데, 개장초에 정리할까? 아, 수급도 없고, 오늘 뭐 어차피 슈팅은 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잘라내고 대처해볼까? 얘가 슈팅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고, 오늘 기준에. 근데 정리를 못 잡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도하다라는 설정 범위에서. 소당시 기준에도 과도했잖아요. 그 유한타 창구에 시장 멀쩡할 때 지 혼자 26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왜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오는 거죠. 얘뿐만 아니라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 현대로템 오늘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이제 기관 쪽 매도 합산해서 33만 주인데, 1억 900만 주짜리 기준에 33만 주면 0.3%. 시장이 진짜 무너지는 것만 아니라면은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복,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20% 수준까지 질금질금 질금질금 무너져 내릴 수는 있더라도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은 다시금 신고가 나오죠. 지금 18%의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평균 단가가 이제 38,000원인데 한 4만 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올 거고 18%에 대한 프리미엄은 줄 수 있는 범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꼬여져 있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방산 이외의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도 만에 하나 시장이 이것으로 정점이라는 것이 인식이 잡히면 그러니까 주가가 밀렸다고 정점 인식이 아니에요. 어? 가장 중요하고 냉정하게 보는 거는 지표가 악화됐어요. 그럼 그 지표를 진짜 악화됐는지를 보는 거고 어?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대처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지난 4분기, 지난 1분기에 다 정리하고 더 높은 가격에 사든 아니면 끝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표가 멀쩡하고 업황이 멀쩡하고 실적이 멀쩡하다면 단기 차익 실현 욕구 또 과도한 조종의 로스코 물량 출해 이런 범위까지의 흐름을 해석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의 기준에 정확하게 이제 그 명분 조종받는 명분이 진짜 그게 맞는 명분이냐 뭐 이런 거 확인해서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돌려질 때 우선순위 강세를 띌 수 있는 그 수급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도 들어와야 된다. 오죽하면 현대 로템하고 바꾸겠어요. 원래는 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력 자리에. 그리고 얘도 만에 하나 시장이 재판단하고 다르게 지표가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얘도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우선순위로. 그리고 KB금융도 그렇게 해서 금리가 낮아질 정도면 금융지주사 최근에 강세를 띠니까 옆에서 또 무슨 이상한 소리들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에 대한 정신 나간 거지. 금융지주사들이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는데 강세를 띕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띈 금융지주사가 있어요? 단 한 업체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도 우선순위 정리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최우선순위의 정리가 돼요. 장이 무너진다? 최우선순위. 뭐 초기에 버틴게든 몰라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 거품이 완전히.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2019년도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2019년 잠시만요. 2019년이 맞죠? 2019년. 아 죄송합니다. 알테오젠이 아니라 HLB랑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HLB랑 헷갈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지금. 차트 띄워놓고 아닌데 하면서 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거품주들의 이제 그 거품이 훼손될 때 기준 비이성적으로 땡겨놨잖아요. 2018년도에도 그래놓고 속된 표현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업체 그렇게 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아작이 났어요. 이건 뭐 셀트리온이나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때도 똑같은 의미였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도 금융당국이 웃기지 마, 나 잡아봐라, 안 잡죠. 그런데 저렇게 해먹었는데 어떻게 잡냐고. 저 돈을 지 혼자 다 먹었겠어? 진양곤 회장 혼자 다 먹었겠어? 저 정도로 시가총액을 들어올린다? 시가총액 1위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 시장의 영향을 떠나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애들은 뭐 조종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응?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알테오제는 다르다라는 표현들을 하실 수 있지만 얘도 이제 뭐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평가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단 말이야. 응?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최우선순위로 정리를 합니다. 얘는 아예 이제 펀더멘탈은 없으니까 사실은 이슈만 있는 거지. 응?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똑같은 조건. 최우선이 아니라 이제 지금 표현을 드린 게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라는 부분이 전력기기, 방산, 또 애플 관련주들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 범위 정리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업황이든 다 픽아웃이 되죠.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BH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 그 밴더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쪽, 똑같은 1차 밴더에도 사이즈가 작은 쪽부터 점진적으로 그 실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되지 않게끔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 현재까지는 뭐 벅찬 그 수급까지는 일단 아니었고요. 그나마도 주가는 빠졌지만 거래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스페터시스는 거래가 터지면서 또다시 물량이 터져 나왔는데, 마지막 자락에 이제 로스콧이 이제 다 걸린 거죠. 이제 로스콧 걸린 쪽이 다 매도를 때린 거고, 기관 쪽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건데, 저 물량들은 환매가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재차. 뭐, 연기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BH 쪽도 오늘 뭐, 15만 주 정도의 기준인데, 얘도 지금 로스코 범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걸려 있어요. 유안타도, 제가 볼땐 유안타 기준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을 때, 유안타 혼자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을 다 차지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자도. 그러니까 오히려 부티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고 동향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이들의 흐름도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나가서 15만 주면은 0.5%, 0.4%, 5% 되는데, 지금 가격 자락에서는 좀그 물량 대비해서 좀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13%대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까지 꼬여있진 않아요. 나머지 이제 뭐 기아라든가 뭐 삼성전기라든가 우리 관심 종목에만 좀 넣어놨던 종목군들도 보면,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에 수급은 그렇게 꼬여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전력기기나 이런 쪽, 성장주들 쪽에 수급이 로스쿱 범위에 걸려서 좀 꼬여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다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뭐,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었고, 기관이 일부 또 사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방어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쉬어가죠. 단기적으로 그냥 계속 슈팅이 나오려면은, 자금 집행이 8월 1일처럼 뭐, 강력하게 외국에서 들어오든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제한적이 보여요. 우리가 편안해지면 그때 돼서 좀 보는 걸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부분도 오늘 뭐 외국인이 일부 들어왔지만 규모가 어때요? 제한적이죠. 그런 부분까지. 자, 뭐 어찌 보면 내용이 없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뭐 장중 그 전략 설정 잡은 것보다 이렇게 되니까 더 차분하게 마감 방송 기준이 메인 화면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메인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까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지표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표현을 했지만, 지표가 사실상은 갑자기 급격히 뭐 악화되는,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든가, 뭐, 그러니까 파생 시장의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이제 서프라임 부분에서 이제 뭐 붕괴가 됐던 거고요. 뭐9.11 테러가 터진 게 아니고요. 또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확장이 돼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거,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지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말자. 지표, 어떤 지표든 문제가 돼서 나오면 그 지표를 꼭 확인하자. 그게 이제 앞전에 CPI, PPI에서도 그런 해석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남들 뭐 2000포인트 깨지네, 더 내려가네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압축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수익 기준을 잡아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엔비디아가 왜 빠졌니라는 기준에, 막연히 엔비디아 폭락했어요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시나리오, 다시 녹화 방송 보세요. 그 시나리오대로 뭐 테슬라 영향에, 뭐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테슬라가 원체 또11% 이상 밀리다 보니, 알파벳의 연동폭, 그다음에 애플의 연동폭,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충격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업체들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쪽은 하나도 없다. 다 상회를 했고,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몇몇은 뭐 알파벳은 멈춰 있겠다 했지만 MS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쪽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 쪽에 연동을 주죠. 최악의 경우 엔비디아가 못 간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되진 않는다. 그 표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론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릴 정도로 매파 성향이 원래 파월 의장이 중간에 한 번씩 비둘기파 성향을 강력하게 띄는 경우도 정치 세계에 의해서 띄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매파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내릴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진짜 지표가 완화되고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부양책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선순위 범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만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잡는다면 성장주의 기준에서 정리를 우선순위로 가져가야죠. 알테우젠 최우선. 그러고 나서 이스베타시스. 그러고 나서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같이 묶어서 누가 우위다라고 하긴 애매해요. 그러고 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만 픽아웃이 되겠죠. 이제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BH, LG노텍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융지주사도 금리를 인하하면 여기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말 그대로 픽아웃이 되는 거죠. 반도체도 이제 둔화되겠죠. 자동차도 둔화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정리할 때까지 시장에 남아 계시는 경우에는 전부 다 그거를 정리되는 거는 현금 비중 갖고 오겠다 아니지. 뭐 그거는 이제 개별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정리된 거는 전부 주력 주로 압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알테우젠 정리했으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난 변동성으로 놓고 볼래요. 그러면 HD 현대일렉이든 현대로템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이렇게 압축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방산 쪽도 전력기기도 정리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혹은 애플 관련 실적 뒷받침되는 LG이노텍이든 이쪽으로 BH는 지금 어려대금 좀 너무 작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꾸리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손이가요 손이가 뭐 새우깡도 아니고 뭐 넥슨 게임즈도 갖고 싶고 그건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시면 추후에 그러면서 우리가 변압기기 방산해서 충분하게 오버슈팅 수익을 잡아낸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외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힘겨우시면 재테크하러 주식시장 들어오셨다가 재산도 손실 나고 건강도 해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게 옳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차피 나는 이 부분은 주식자산으로 형성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 좀 제대로 하셔서 막연한 기준에서 대처하지 마시고 그 구성 범위에서 대처하시는 걸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내부 계신 분들 지금의 동영상 부분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종목별로의 전략 부분도 하루아침에 그 종목의 전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대처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흉흉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미국 선물도 1.78까지 밀렸다가 1.5 최근에 1, 2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선물의 낙폭입니다. 1% 이상 상승이든 하락이든 1% 이상 변동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략 기준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월요일 날은 지금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에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지금보다 체력이 더 좋을 때 기준에서처럼 강력하게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